오늘은 부정적인 것만 붙었네요. 근데 다들 점프가 왜이 모양이야? 이거 그거인 것 같은데요? 정신공격 나오나 본데? 상점 바로 가보자. 정신공격 나오나 봐. 되게 아무거나 이상한 거 50장 들어있어요. 1도 1등은 치트 아닐까요? 정신공격 어디 갔냐? 1일 도전 승천 15단계 1500점 돌파 보상 구독. 토화지님 후원 감사합니다. 1500점 돌파 보상 구독. 일단 1일 도전부터 진행을 하고요.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미라손 대검박치기 흐디딤 세장 뭐 알지도 못하는 덱인데 이거는 내가 아는 덱도 아니야. 충격파는 왜 세장이나 있대? 엘리트 하나 둘 상점 둘 엘리트 둘 상점 둘 이렇게 보죠. 뭐 점수만 올리면 되니까 그냥 뭐 방법이 있겠죠. 골드가 아마 저거 있을 텐데. 골드 많을 때 주는 점수. 그니까요. 이거 치트 쳐서, 이거 치트 써서 뭐 하려고 치트를 하는데. 엘리트 둘. 아이고. 몽둥이질 할걸. 아, 잘못 눌렀어. 오늘 강화 안 되지?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높이격 가능한 만한 미션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형 데미지 1은 로컬라이징 할때 오류인데 저거 개발사에서 업데이트 해줘야 적용이 될 거예요. 네, 광역댐입니다. 아리랑
알 정신 공격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이 광란도 왜 썼지? 광란 쓸일 전혀 없는데. 그린동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루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오잖아 정신공격. 뭔가 배울 게 있을 테니. 알 정신공격 갑분핫. 아이고 루이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루이님 늦게까지 방송하셨네요. HMS님 남남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방이야. 아무나 데리고 와. 내가 다 죽여줄게. 아, 이런 게임이지. 난민팬 아닙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니 공부하면서까지 나왔어. 사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끝났어. 이거 그냥 대충 해도 돼. 아, 이게 게임이야? 엘리트 하나 둘 셋. 다가 그냥 다 그냥 잡아 죽여. 잉잉잉. 아, 스피드로 난다. 잉잉잉 잉잉잉. 잉잉잉잉잉. 하나 둘 셋. 잉잉. 징징. 재물. 징징. 아이고 발로 감사합니다. 징징징. 아니 버그.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관로 감사합니다. 승경기. 아니 안 죽었어. 대신 한 대 더 때려드렸습니다. 아 부패 받았어야 더 센가? 네, 카드 보고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까운 놈 고르는 거지. 당신은 탈모 빔에 맞았습니다. 네, 저주도 받아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네, 거참. 아, 다 줘 그냥. 아, 다 줘. 아, 다 줘. 아, 감사합니다. 엘리트. 무조건 엘리트. 하나, 둘. 두 개밖에 못 가? 갑시다. 스피드런. 징징징. 근데 이거 몹 네 마리 나오면은 막히는데? 징징징. 탈모빔 상점에 있던디요? 그냥 저거 1일 도전 순위 보니까 아 이거 딱 봐도 정신공격이구나 싶어가지고. 완타 데미지도 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시드빨인가봐. 똥겜. 징징.
1층에서 상점 3개로 들어가니까 두 번째에 나오던데요. 감히 카드 제거 성수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공부하면서도 나오는 거 봐. 아, 완타 넣을걸? 완타 데미지 세겠다. 아니, 내 말이야. 한턴더 버티다니 불편하네요. 불편하네요. 내가 누군지 알고 죽어, 임마. 아, 다 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충동 구매해버렸다. 11분 만에 깨웠네. 수집가 26개야. 아, 수집가로 점수 땡긴 거구나. 1885점. 강화 안 해도 1888. 아니, 승천 안 해도 1800점이야. 아이, 미친. 근데 이래도 저거 등수 낮을걸요? 73등이네. 앞에 막 1900점, 2000점 있길래 한번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그냥 빠르게 해볼까? 딜카드가 너무 없어. 되게 뭐 딜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혈안을 샀었지. 그리고 어디로 갔더라 내가? 여기로 왔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잘못 왔네. 아닌가? 아, 맞다. 여기로 왔었어. 기억이 나네요. 여기 왔었습니다. 아, 한 대도 안 맞는 거는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이상 안될것 같아요. 시작댕이 저 모양이라서. 아씨, 혈액 먼저 썼어야 되는데. 괜히 빨리 하려니까 다 틀리네. 예, 노갈도 사야 돼요. 완전 높이격 추가 점수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여기서 자니까 상관없지. 여기서 이제 그 빔이 안 나오면은 리트 해야죠. 아, 리트란다. 저거 승천하러 가야죠. 빵. 아, 이제 간다. 간다.
즐겁다. 챔프한. 여기서 이제 빔 맞고 갑분화 되는 건데. 혈안 대역살 불조약 미압가. 아니 몇 대 맞아도 되는데. 몽둥이질 했으면 죽었잖아. 근데 제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달리면 되지. 자라나라 머리머리. 여기서 약간 다르게 갈 수 있나? 어쨌든 엘리트는 다 잡아야 되잖아요. 카드 그냥 나오는 거 다 집으면 되고. 아 이거 맵키 누르면 더 빠른데 그걸로 가야 되나?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지 그러면. 아 여기 아닌데 옆에 1번 봅 잡아야 되는데. 아 실수했네요. 하나 둘 셋. 아 유물 먹을 필요도 없나. 아 저주도 받아야 되죠. 아까도 쟤는 안 죽었었어. 아 맞다 돈은 집어야 되죠. 근데 몇 개 안 집어도 그냥 깨긴 깨니까요. 돈 집어서 마지막에 수집가 점수 땡겨야 돼. 그리고 도누데카를 한 방에 잡으려면은 250장. 아, 대기 250장이어야 돼. 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상점은 한 번만 털면 되니까 아까처럼 하고요. 쇼핑할 때 싼 것만 골라서 사겠습니다. 아헤이 네 마리 나올 때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 이제 완타 데미지도 겁나 세겠다. 엘리트? 물음표? 엘리트? 물음표 상점 저기. 아이 주는 거 받긴 받아야겠는데. 못 맞췄어? 안돼! 부패 받아야 되는데. 제 못난 기억력을 탓하세요. 아니 병폭 필요 없는데.
되나? 싼 거만 값싼 걸로 줘요. 와, 최저가 쇼핑. 아까보다 카드 더 많다. 정신공격 강화되면 선창성부터요. 2060점이다. 아, 이거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 버그 아닙니다. 아, 님들도 똑같이 하면 오늘 가능합니다. 내일은 안 되고. 8분 만에 끝났어. 이거 시간 타이머 안 보이잖아. 저 글리치 좀 치워봐. 여튼 8분대.